최악의 맛도 한번 살펴볼 텐데 최악의 맛은 네, 제가 고민 없이 이 종목을 골랐어요. 가장 이번 주에 이슈가 많았던 종목입니다. 네, 오스템 임플란트죠. 이런 대기업의 그 횡령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네, 배신감도 크고 그죠? 네, 이런 이슈예요. 회계 처리라든지 그런 회계에 접근해 있는 사람의 도덕성이나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사례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1880억 원 횡령 혐의가 발생했죠. 엄청 큰 돈입니다. 자기 자본의 91.81%에 해당되니까 진짜 큰 돈이에요. 1880억 원 네, 횡령. 자금으로는 정말 상상이 안 가죠. 빌딩을 그냥 뭐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은 돈이고요. 잔액증명서 위조 방식으로 자금을 횡령했다라는 거죠. 네, 재무관리 팀장의 역할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능했다라는 건데 이게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파편을 또 맞은 기업이 있죠. 네, 동진 세미캠. 네, 이걸 판 금액 일부를 또 동진 세미캠을 샀다고 하면서 같이 엮여서 주가가 떨어졌어요. 이러면 오스템 임플란트 주주도 답답한데 이제 동진 세미캠 주주들도 괜히 이제 한 대 맞은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파장들이 계속 이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을 하죠. 이게 요건을 보면 그 자기 자본의 5% 이상 횡령 배임 시 심사 대상입니다. 5% 이상이면 심사 대상인데 91.81%면 당연히 심사 대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. 그만큼 거대한 횡령이었다라는 거고요. 중요한 건 앞으로의 과정입니다. 앞으로의 과정인데 일단 결론부터 보면 기사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지만 저도 일단 상장 폐지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. 뭐 없다라고는 딱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상장 폐지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. 왜냐하면 상장 폐지라는 게 뭐 요건에 들어왔다고 무조건 상폐시키는 게 아닙니다. 그러면 투자자 보호도 안 되잖아요. 누가 믿고 또 기업을 사겠어요. 투자자 보호도 상폐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예요. 지금 M1 이제 개인 투자분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무조건 기업이 그렇다고 해서 상폐를 할 수는 없고요.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횡령 금액의 회수 여부예요. 근데 지금 나오는 기사를 보니까 1880억 중에 1500억 정도는 회수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는 있어요. 실제로 1500 정도가 회수가 된다면 네, 상폐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런 회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이 나가고 있는 이 시간에도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기사는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.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답답하실 텐데 어차피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상황들을 봐야겠지만 거래정지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요. 그래서 관련해서 나오는 이슈들을 좀 꾸준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나중에 거래정지가 풀리게 되면 그때는 주가가 이제 하락해서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발을 빼고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로보스타와 오스템 임플란트 최고의 맛과 최악의 맛 종목으로 각각 선정을 해봤습니다.